지금부터 저희 PD님과 상큼이 함께 비키니를 위한 힙업 운동으로 타바타를 해볼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는 레그 힙 익스텐션. 힙 익스텐션. 힙 익스텐션. 자, 첫 번째 힙 익스텐션. 네.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 뻗고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는 거고, 두 번째 운동이 그렇죠. 옆으로 누워서 네, 다리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그리고 세 번째가 클램쉘. 클램쉘. 한번 해봤다고 기억 잘하네요. 네 번째가 던키킥. 그렇죠. 던키킥. 무릎 굽힌 채로 얻어주는 동작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네 가지 동작을 할 건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왼쪽 힘만 네 가지 운동을 다 하고, 그다음 바꿔서 오른쪽 힘만 네 가지, 그렇게 해서 한쪽 엉덩이만 일단 먼저 집중적으로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똑같이 방식은 타바타 20초 운동 10초 휴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시작합니다. 무릎 뻗은 채로 진행해 줘야 돼요. 3, 2, 1. 자, 준비하고 갑니다.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엉덩이의 자극을 느끼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역시 잘하고 있네요. 허리 꺾이지 않게 잡아놓고 엉덩이 팍 들어가게끔 쭉 올려주세요. 4, 3, 2, 1. 아, 이제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바로 옆으로 누워주고요. 21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다리 올려주고. 긴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끔 계속 잡아야 됩니다. 와, 벌써 엉덩이 한 발. 자, 아우, 이게 그게 엉덩이에요. 그게 엉덩이잖아요. 자, 그 다음 클램쉘. 자, 준비해주고 갑니다. 동작을 하면서 반대쪽 손으로 그 해당 부위 엉덩이를 터치해주면서 힘이 잘 들어가는지 계속해서 그렇죠. 엉덩이랑 골반 쪽이 뻐근한 느낌이 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등뒤죠. 같이 힙익스텐션 동작처럼 만들어주고 무릎 굽히고 갑니다. 쭉 뻗어주세요. 자, 이제 반대로. 자, 동현 씨, 이제 PD님을 저쪽으로. 머리. 4, 3, 2, 1. 자, 운동할 때는 절대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리가 항상 옆으로 옆면이 올라가게끔 돼야지 돌아가면서 다리를 올려버리면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클램쉘입니다. 준비해주고 4, 3, 2, 1. 자, 시작. 골반이 외전, 골반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게끔 계속해서 동작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버티세요. 계속 쉬는 시간 없어요. 바로바로. 4, 3, 2, 1. 자, 마지막 이제 던키킥. 4, 3, 2, 1.
나 왜 안 힘들지? 자, 아, 엉덩이 진짜 터질 것 같아. 엉덩이 엄청 아프죠? 다리 뒤쪽? 얘가 다 당겨. 자, 지금님과 상품이 함께 네 번째 타바타 실전 영상 가보겠습니다. 자, 네. 준비됐죠? 네, 다. 몸 다 풀었죠? 네. 오늘도 이제 기본 동작이 조금 응용 동작만 추가된 것 뿐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동작들 잘 기억해 주시고 똑같습니다. 20초 운동, 10초 휴식 방식은 똑같고 총 8라운드로 네. 진행됩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더블 버피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 동작 스파이더. 그렇죠, 스파이더. 세 번째 아머킹 리어. 네. 그렇죠. 네 번째가 L 시더. L 시더 할 때는 다리를 L자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3, 2, 1 더블 버피 테스트 앞쪽에서 갑니다. 당기고 그렇죠. 하나 조금 내가 체력에 자신 있다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동작을 반복해 주실 겁니다. 다들 잘하고 있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초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요 스파이더. 자 앞쪽으로 와서 준비 잘 취했고요. 갈게요. 무릎을 완전히 바깥쪽으로 네 팔꿈치까지 터치를 해주세요. 골반이 안 열려요. 아니 무릎을 왜 아무도 지금 팔꿈치에 터치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무릎이 안 열려요. 안 돼. 아니 무릎이 안 열려요. 골반이 안 열려요. 세 번째 동작 아머킹 뒤로 3초 남았어요. 자 준비하고 다리 넓게 갑니다.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요. 자 하나 둘 돌아갈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갈게요. 빨리 준비해주세요. 자 네 번째 L시도 4, 3, 2, 1 다리 일자 손을 가서 앞으로 크로스 하나 머리 닿기 전에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올라올 때도 바닥에 천천히 살짝 터지고 바르는 것 같아요. 살짝 바른 열 4, 3, 2, 1 그렇죠. 자 이제 한 세트 끝났습니다. 자 다시 준비하고 4, 3, 2, 1 다리는 축 뻗어주세요. 버피 할 때 4, 3, 2, 1 오케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 스파이더. 엎드려서 준비 자세 처음에 무릎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보내서 팔꿈치 살짝 터치해주세요. 아 진짜 안 돼. 이게 옆구리 쪽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 갑니다. 계속 3초 자 파워킹이죠.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4, 3, 2, 1 자, 갈게요. 좀 부드러운 거 하나 둘 아이 너무 무서워. 주말에 많이 먹었다 보니 4, 3, 2, 1 하나 더 합시다. 그렇지. 자, 이제 누워서 마지막 1시도 4, 3, 2, 1 자 시작! 무릎 뻗으세요. 무릎 계속해서 뻗은 무릎 유지 3 자 몇 개 남았어요? 5 6 4, 3, 2, 1 하나 더 안녕. 자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자.